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터치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눌리지 않았음과 눌려져 있음 이렇게 상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치 센서의 호출은 먼저 터치 센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뒤에 가로로 현재 터치가 어디 포트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터치 센서에 사용하는 것은 프레스트입니다. 이 프레스트는 현재 터치 센서가 눌려 있는지 혹은 눌려 있지 않은지를 1과 0으로 나타내 줍니다.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던 터치 센서 뒤쪽에 점 프레스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현재 센서의 상태 값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제는 로봇이 전진을 하고 있다가 터치 센서가 눌리게 됐을 때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예제를 LME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모터 켜짐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가 대기 블록으로 터치가 눌릴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명령을 준 다음 마지막에 있는 모터 정지를 통해서 로봇이 정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LME 프로그램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처럼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위쪽에 B와 C가 일단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로봇이 움직일 때는 현재 B와 C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일단 이것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아랫줄에다가 터치 센서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센서는 T 센서라고 작성을 하고 그 다음 터치 센서를 선언하겠습니다. 1번 포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S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대기 블록으로 현재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전진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일단 대기 블록의 역할을 할수 있는 while 문으로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while을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터치 센서가 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터치 센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눌려 있을 때까지 이기 때문에 눌려 있지 않다라는 참을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이제 B 모터와 C 모터가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가 눌리자마자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다가 정지하는 명령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앞쪽에 터치 센서가 달려 있는데 그 터치 센서가 장애물이 부닥치면서 터치가 눌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터치가 눌리는 순간에 바로 이 while 문을 빠져나와서 바로 정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while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ME 프로그램에서 루프를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LME에 사용되는 대기 블록과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B와 C 모터가 움직이는 것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바로 아래쪽인 이 스피커 바로 아래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ME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기 블록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 대기 블록을 사용했던 것처럼 중간에 이제 동작하는 것과 멈추는 것 사이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똑같이 while 문이지만 이 while 문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이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됐을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러 코드가 하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에러 코드를 찾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28번째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터 스톱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 while 문이 작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반복문을 실행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while 문을 대기블록처럼 사용해 주시려면 들여쓰기의 시간을 작성을 해 주시면은 이제 while 문 안쪽에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발생하고 있는 에러가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으로 작성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약간 0.001초 차이라도 로봇이 조금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할 것은 이제 이 들여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문 뒤쪽에다가 중괄호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괄호를 달아주시면은 LME 프로그램에 있는 대기블록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와 똑같이 로봇이 동작을 하고 오류가 없이 성공적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에서 대기블록처럼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